추위가 아직 뭐 물러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봄이 올 거라는 기대로 이 추위를 견디게 되는데, 오늘은 봄 소식을 전해주는 매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매화를 어떻게 그렸는지 조선시대 매화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화는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꽃이에요. 사군자라고 해서 식물들이지만 군자의 품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겨울에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나서 아 이제 봄이 올 거야라는 봄을 상징하는 게 바로 매화.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던 그런 꽃입니다. 근데 그 매화도는 사실 연원이 굉장히 오래돼요. 조선 이전에도 고려시대 때 보면 무덤벽화에서 매화도가 그려진 게 발견됐기 때문에 아, 정말 오래도록 우리 민족에게도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걸알수 있고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각 시대별로 매화도 좀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차이도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매화도가 마음에 드나 하나씩 골라보시면서 오늘은 매화도 감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선 매화도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은 주로 이제 17세기 정도부터 나타나는데 엄홍룡의 월매도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 이거 어디서 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5만원권 지폐 뒷면에 딱 나와 있는 그 매화도가 바로 엄홍룡의 작품입니다. 그걸 떠올려서 그림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17세기 조선 전반기에 나타난 매화도는 이런 특징이구나라고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매화 가지가 굉장히 꼿꼿하게 솟아있죠. 매화 꽃도 그렇게 화려하게 달려있진 않아요. 일단 꽃이 뭐 흐지부지하게 달려있진 않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색깔을 쓰지 않고 먹으로만 그렸죠. 그래서 묵매도에 해당하는 매화고, 그 다음 매화가 굉장히 좋아하는 짝꿍 같은 그런 소재가 바로 달인데, 뒷면에 보면 보름달이 은은하게 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월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17세기 매화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비슷한 시기에 역시 17세기 작품인데 누구 작품이 있냐면 병자호란 때 화친을 반대해서 청나라로 잡혀간 사막사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인 오달재라는 분이 그린 역시 매화도가 있습니다. 이 매화도도 보면 가지가 번잡하지 않고 꼿꼿하게 솟아있는 가지에 꽃이 똑똑똑 달려있는 엄홍룡의 매화도 형식하고 좀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매화도가 바로 이제 조선 전반기의 매화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엄홍룡하고 오달재의 매화도를 보시면 매화도 본연의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면을 강조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두분 모두 출신이 문인이었죠. 문인화가여서 화가로서 그렸다기보다는 문인들의 절개, 원래 매화도의 의미가 뭐 군자의 절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즐기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매화도는 이제 18세기 매화도인데, 이 매화도들을 보시면 이전이 17세기랑 정말 많이 달라졌어라는 게뭐 단박에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 것은 신사정의 매월만정이라는 작품이에요. 달하고 매화는 굉장히 좋은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화 가지 하나가 옆으로 쫙 사선으로 딱 길게 가로지르면서 그 뒤로는 달이 떠 있는데, 달도 보름달 전체를 보여주진 않고 반 정도는 이렇게 수목으로 채워넣은 구름에 가려진 모습을 나타낸 거겠죠. 그런 식으로 멋진 구도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매화도를 보면 앞시계하고는 그런 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꼿꼿하게 가지를 세운 그런 절개를 강조하는 매화도가 아니라 달이 뜬 어느 밤에 아름다운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고 있는 그런 서정적인 매화도, 그런 작품성이 두드러지는 매화도입니다. 그래서 18세기로 넘어가면 아, 매화도의 상징성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게 더 두드러지는 작품은 저는 김홍도의 노매도를 또 하나 꼽고 싶어요. 노매도는 이 작품 보면 아, 구도가 정말 참 좋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구도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너무 짜맞춘 것 같아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화가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착 꺾어지면서 멋지게 휘어져 있는데, 노매죠. 가지가 굉장히 거칠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거친 면을 잘 살려줬고, 노매지만 꽃이 종종종종 잘 피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치를 보시면 가지의 거친 면도 살렸지만 꽃 송이를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빠른 필치로 꽃의 형상만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도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의 구도의 독특한 점은 크게 휘어진 매화 줄기 사이에 김홍도가 관지를 거기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갑자동과 갑자년 겨울에 단구,
자신이 늙었을 때 쓰던 후적, 그 당구가 그렸다 이렇게 적어서, 이 작품은 김홍도가 60세 되던 1804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늙은 매화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김홍도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역시 매화가 뭐 상징적으로 뭐 군자의 절개다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처럼 아름다운 구도를 보여주는 서정적인 매화도를 창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는 이인상이 그린 매화도예요. 이인상은 신분은 사대부 화가예요. 이미 18세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매화도도 역시 꼿꼿한 절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화도인데, 야매도라는 작품이에요. 야매니까 당연히 밤에 피어난 매화를 그린 거겠죠.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발묵법이라고 말하는 물기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린 작품이어서 마치 흐릿한 달빛에 비쳐 보이는 매화, 그래서 그 끝이 채 다 보이지 않고 번져나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독특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8세기에는 매화의 상징적인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는 좀 서정적이고 자유로운 구도와 필법의 매화도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세기는 매화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화 그림에 모든 것을 바쳤다? 라고 할 정도의 화가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조희룡이라는 화가가 매화도를 딱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실 작품은 이거 언뜻 보기에는 조선 매화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병풍을 쫙 세우고 그 병풍의 각 폭을 나누어 그린 게 아니라 그 병풍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이용한 거대한 매화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병풍에 그리는 매화도는 조희룡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든 형식인데요. 조희룡은 이처럼 매화도가 단순히 그 조선 전기에 보여줬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든가 또는 18세기의 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걸 뛰어넘어서 매화라는 꽃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런 매화도로까지 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 매화도가 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묻기에 앞서서 그 공간 자체에 이런 그림이 놓여졌을 때 정말 아름답다, 실제로 매화가 가득 피어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조희룡의 등장으로 조선 매화도가 큰 변화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조희룡의 매화도 형식은 당시에 그 여러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장승업, 유숙 같은 화가들도 매화도 병풍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또 하나의 매화도의 특징은 김수철 같은 화가의 매화도인데요. 이분 작품은 언뜻 보기엔 옛날 그림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거 현대의 약간 수채화 같은 매화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은 색감을 썼고, 그 다음에 구도 역시 바위에 매화가 그냥 쪽쪽쪽 피어난 모습인데 굉장히 단순한 구도예요. 구도도 단순하게 잡고 형체도 매화도를 또록또록하게 살린다기보다는 정말 빠른 필치로 아름다움만 톡톡 잡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성 있는 매화도들이 등장하는 것이 19세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각 시대마다 매화도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걸 보셨는데, 그런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꼭 그림 형식이 다 변해야 하는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매화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까지는 전문 화가가 그린다기보다는 문인들이 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군자가 문인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글씨를 쓰던 그 정도의 필력으로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매화도는 전문화가보다는 문인들이 좌우한다 그러죠.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의 특성이 있어서 역시 그림 형식이 상징적 의미로 기울게 되었고요. 18세기로 넘어가면 김홍도나 심사정 같은 전문 화가가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심사정은 우리가 신분으로 보면 문인화가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직업 화가와 같은 삶을 걸었기 때문에 주문화를 많이 그렸겠죠. 김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문화가의 등장으로 매화도의 성격 자체가 서정적인 의미로 좀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필력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림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그림에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심사정의 매화도, 뭐 김홍도의 매화도, 이렇게 각각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매화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9세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18세기 회화를 보다가 19세기 회화로 넘어가면 쇠퇴했다, 그림이 좀 별로 볼게 없어졌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8세기에 너무나 위대한 화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했기 때문이지 19세기가 특별히 모자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정성 김홍도 같은 대가가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19세기에 등장했던 화가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좀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를테면 조유룡 같은 경우엔 매화도, 홍채섭 같은 화가는 새 그림을 그린다든가 각 분야의 전문 화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조유룡은 그 가운데 매화도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조유룡의 매화도는 단순히 상징성이야 서정성이야 그 의미를 넘어가서 매화도가 왜 아름다운가, 매화가 왜 아름다운가 그런 작업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유룡은 남긴 매화도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화도를 거의 집중적으로 그렸으니까요. 그래서 19세기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천재가 등장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진 그런 화가들이 등장하는 시대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화도 역시 앞시대의 선배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장르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매화랑 어울리는 소재로 달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냥 까치. 까치도 봄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매화가 가지 위에 까치가 앉아있는 그런 구도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조속이라는 화가가 그린 곰의 서작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곰이니까 늙은 매화까지죠. 매화까지가 쭉 뻗어있고 그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명상에 잠긴 듯한 굉장히 고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까치와 매화의 아름다운 구도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하고 사실은 비교해보고 싶은 매화 까치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김홍도가 그린 병진녀 화첩이라는 화첩 중에 한 점이에요. 춘작보희라는 작품. 그러니까 이거는 봄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를 그린 그런 작품인데 매화꽃이 제법 화사하게 피었어요. 그 위에 까치들이 앉아있는 놈도 있고 막 날아다니는 놈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까치들이 막 봄 소식을 여기저기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화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매화랑 까치랑 같은 소재를 썼지만 한 사람의 작품은 명상에 잠긴 것 같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매화와 까치, 한쪽은 정말 화사하게 봄 소식을 물어나르는 것과 같은 매화와 까치. 그래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화가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다른 작품으로도 그려졌다.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매화도가 조선시대에만 그려졌겠느냐? 뭐 당연히 아니겠죠. 현대의 화가들도 매화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소재를 봐도 재미있는 것이 우리 예전 매화도 같으면 먹은호왕 그림 묵매도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재가 당연히 먹하고 뭐 담채 정도를 사용했죠. 가벼운 색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현대에 오면 그런 매화도 작업을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재료 자체를 바꿔서도 멋진 매화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현대의 매화도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를 소개하자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강효배의 홍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먹으로 그린 매화도가 아니에요. 강효배 선생은 원래 아크릴화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아크릴로 그린 매화도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아크릴의 그 질감이 이렇게 잘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언뜻 제목이 홍매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매화도가 아닌가 싶지만 그림을 보면 매화가 붉은 기운이 어디 있지라고 할 정도로 은은하게 붉은색이 점점이 묻혀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매화도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재료는 비록 달라졌지만 매화를 사랑했던 우리의 뭐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기운은 그대로 이어받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화도 그림으로 조선시대의 매화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 꽃이 피어야 봄이 온다는 화춘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에 매화도 한 점씩 품고 봄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